프랭클린 게이지 금방 녹아요. 아 고재승님 미션 성공. 고재승님 만천 감사합니다. 땡큐 고마워요. 제일 강한 온이라고 했으니까 이번판 제대로 진짜 강한 온을 못 보여드리면 한 번 더 할게요. 저희 그 온이 연습이라는 명목도 있어서 괜찮습니다. 온이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. 제일 강한 너스도 보고 싶어요. 오케이. 본인 특히 미션도 잘 안 들어와. 뚜벅이들은 미션 잘 안 들어와요. 자 시작합시다. 고통의 제철소. 좋은 맵은 아닌데 온이화 잘 쓰면 괜찮아요. 그 기동성으로 메울 수 있어요. 뚜벅이한테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닌 게 저기 한 번 지나갔고 이 맵이 너무 커요. 커도 살구 강하다 생존나. 근데 일단 페이크로 한 대 때렸어요. 프레쉬 갑자기가 벌써 하나 들어간다. 와. 이거는 딴 데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다. 딴 데 가야겠다. 이거 루인이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식으로 아 아깝다 이거 눌렀는데 저거 잡으러 가야겠다. 여기 너무 위험한 지역인데 저건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좋다고 할 순 없어요. 이거 이제 루인이 부서질 거거든요. 저것도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다 이거. 차라리 여기 근처를 저기 두 명이 섞였어요 저거. 중원을 잡아야 되거든. 하이러 갔어요. 한대 때리면서 회복까지 해야 돼. 쉬어줘. 터널링까지 잘해야 돼요. 어려워. 루인 터졌고 또 낚였어요. 아 근데 각 보니까 칼찌가 없는데 확신하지 못하겠어. 그게 없어요. 나이스. 내가 아우즈 넣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칼찌가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. 저 끝에 돌리고 있고 그러면 저기도 돌리고 있고 이거 지풀하면서 잘 때렸죠.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.
그냥 풀어버리고 위치 보고요. 그럼 깜상 빼곤 다 한 거잖아. 저쪽 환장에 빠져서 완전 안정적으로 쓸 순 없어. 매디킷 졸라 좋아. 치료 속도 봐라. 졸러 가면 깜상 칠 수 있긴 해. 아, 또 실수. 되게 큰 실수 해버렸네요. 여기서 좀 버겨줘야지 깜상도 안 맞고. 이거 살짝 하고 가면은 또 앉았을 때 이중 깜상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. 아, 땜이라 몰랐구나. 그래도 너무 큰 실수야. 깜상 한번 더 먹일 수 있죠? 그러면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몰라요. 키는 거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. 오니와를 써야 됩니다. 아, 이건 저 계산 조절을 잘못했어. 피를 다 먹고. 운이 안 떴으니까 함사 한번 더 칠 수 있으니까 때문 되게 괜찮음. 시간 들여가지고 운이야 아니 아우지까지 넣어버리고. 바로 살릴 가능성. 저 왼쪽으로 쭉 뛰었나보다. 일단 아오지라서 쫄렸댔다. 아오지라서 운영이 가능하거든. 여기 한 명. 때리면 안 돼요. 여기서 때려야지.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도 이제 구하러 오려고 하다가 막혔죠. 여기서는 바로 오니와 살리는지 보고. 내가 보고 와서 끝내고.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으로 굉장히 속탱이로 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
제가 이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없으면 뭐 찾았다. 치료 완료. 형 찾았다. 그렇지. 살짝 위험했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잘 울켜도 됐네요. 오니아가 강해가지고 보면 오니아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그걸로 약간 변수를 만드는. 피를 그래도 애들이 잘 줬어요 생각보다. 그래서 오니아로 좀 역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. 나이스. 오케이. 둥둥둥두루둥.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거기였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첫 번째 생존자 그렇게 죽은 거는 뭐 땜장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건 그렇다 치고 저 뭐냐 오니아 섰을 때 타겟을 잃었을 때 저기 아오지 간에가 걸린 게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 아오지 안 걸렸어야 됐어. 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오지가 결국에는 못 빠져나오는 아오지가 돼버리면서 게임이 끝나버렸죠. 거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생존자 입장에서 좀 그 공격적인 성향이라도 조금 참아서 조금만 참은 다음에 오니아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걸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공격적으로 나갔으면은 이제 킬러가 할 게 없지 않았을까. 근데 거기서 너 조금 멋있다. 아샬지님 하나 감사합니다. 거기서 되게 뛰어다니다가 그 오니아 막바지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 아오지 걸렸던 게 이제 거기서 게임이 완전 터져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나 싶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위대감의 자기 증명이야. 첫 발전인가 진짜 빠르더라고.